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해식입니다. 오늘 오후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FC 경기장에서의 경검 앙동, 강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남 도민 앞에 사과하라. 오늘 강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강기윤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창원 경남 FC 경기장에 경호를 들고 들어가 무분별한 선거운동을 벌이다 경남 도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관중의 편안한 관람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경기장 내에서 정당, 후보, 기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홈경기 구단에게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 지정 제3지역 홈 경기 개최,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몰지각한 선거운동은 시민구단 경남FC를 징계 위기에 빠뜨린 것입니다. 경남FC는 2006년 경상남도를 연고지로 창단된 이후 꾸준히 좋은 성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한때 존폐위기까지 겪었으나 경남도민과 동고동락하며 축구의 묘미를 선사하고 축구 꿈나무들에게 희망이 되어왔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당시 경남FC 구단주였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하위리그 강등 시 구단 해체로 선수단을 겁박하더니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가 구단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경상남도와 도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똑똑히 확인되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경남FC와 경남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